속에 희망 들어 하늘을 또 부르던 노래 하요성의 선고자를 어찌 우리
이도 급하소서. 이국에 우는 자식 내 몰라라 가셨나요. 그리워라 어머님을. 끝끝내 못 배워보 산소에 부르려 한없이 웁니다.
갑자기 어제 돌아가신 줄 저희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쨌든 편안하게 가시고 남겨주신 선생님의 그 많은 말씀들, 그 많은 따뜻한 마음들, 그 후배들 가슴 속에 언제나 남아서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1세대의, 우리 가요 1세대의 마지막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편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가리라 것이 없이 이 발길 타는 것 산을 넘고 물을 가나 정서가 없이도 아하 남나 이 진사를 가삼서 깊이 분가 나가노니 내 토야 자리 거라. 우리 가수협회를 만들고 난 뒤에 반열 선생님을
가수 원로에서 계속 모셨는데 큰 원로이시니까 같이 모시고 또 수련회 효도 관광도 가고 또 작년에는 또 처음으로 대중 가수들 전문 공연장 만들어졌을 때 지켜보셔서 무대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 후배 가수들 앞에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가요계 발전을 걱정해 주시고 했는데 그리고 또 생전에 또 다행히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참 가셨습니다. 마음 아프고요. 우리 후배들이 다만 후배들이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증마다 눈물 보였다. 손창다 고동소리 내 님이 그리워도 나 어쨌든 그까 오일장 무대 예예예 가족 때문에 이런 양반 갑자기 보내면 안 되는데 근데 뭐 며칠 있으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다리면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반야월 회장님의 책 삽질 지금 참 아껴주셨는데 뭐 돈 많이 오실 테니까 뭐 잘 알겠습니다. 줬어. 한 달 정도 했지만 회장님 인증샷 저 7번째야 지금. 네. 제일 잘 나온 걸 하나만 더 뽑을게요. 약간 또 간판도 맛있어. 그러세요 또 속에 한이 서린다. 환환히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내 어대로 흘러가랴 흘러갈 소년.
산장의 여인 지금 어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사연 걱정 많은 곳이 사연 걱정 많은 곳이 인생의 행복 그리움만 사무치는
영원히 남을 거니까 잘 저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머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 말고. 아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서도 박근혜 입고 그리고 옆에. 아, 저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 네.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먼저 가시니까 제가 너무 막지 못했습니다. 또 가시는 길이 너무 행복하게 또 가셨다 그래서 정말 네, 제가. 정말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라 행복하신 분이라 또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너무 위해서 말을 다 못 잊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네, 정말 천국에 가셔서 정말 우리 후배들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모두 실로머님을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그
금이 한양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급하소서 이국에 우는 자식 내 몰라라 가셨나요. 그리워라 어머님을 끝끝내 못 배웠고 산소에 풀어져 한없이웁니다.
밤이 되니 월생만 거여해. 비오의 서른 해포를 말하여 주노나. 소만 푸르러 세상에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나.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물아 타주랴. 꿈의 거리를 헤매어 이노라. 나는 가리라 것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것 정서가 없지도. 아 하남나 이 진서를 가삼서 깊이 분가. 이 마음은 흘러서 가노니 내 토야 자리거라. 밤이 되니 월생만 거여해. 비오의 서른 해포를 말하여 주노나. 아 소만 푸르러 세상에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나.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물아 타주랴. 꿈의 거리를 헤매어 이노라. 나는 가리라 것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것 정서가 없지도. 아 하남나 이 진서를 가삼서 깊이
싶은가 이 마음은 흘러서 가노니 네 토야 자릴 거라.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하랴.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 갈 때의 순정 Oh.
세상 밟아서 돈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 속엔 한이 서린다 황혼이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내 난 네 큰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워라 가야 할 지평선엔 태양도 없어 새벽별 잔소리가 곁돌에 화장실 지금 이걸음이 가지고 아유 무서워라 인공관절이 하는 게 지금 걸음이 저리 어렵잖아 예 오늘 와요 보라는 왔는데 엄마는 아프셔가지고 많이 아프셔 예 그래서 알리지도 못했어요 그 형수님 참고로 사십시다 일로와 가족들은 여기 전부 다 거기서 보시고 계시다가 이따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가족분들 다 들어오세요. 아, 떨림으로 좀 해놓으시든지 그러세요. 그리고 네. 드시고 입관전에 아버님께 올리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차려 경례 바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님 기도하시잖아요. 나무상교시방불나무상교시방법나무상시방성나무상교시방불나무상산니가옴타로옴마사바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한지가 나서 물리면 쑥 들어갑니다. 네.